코트 안에서 작성된 기록과 코트 밖에서도 기억해야 할 역사를 한눈에 쏙쏙 발리볼 인싸아싸. 첫 발을 내딛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격 종합 5,000 득점으로 역사를 썼던 황현주가 4,500번째 공격 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신화를 작성했습니다. 역대 V리그 남녀 전체를 통틀어도 유일무이한 이 기록은요, 한성희 선수나 박철우 선수와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인데요. 이제는 450번째 서브 기록 경신까지 노리는 기록의 여왕,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전설은 남자부에서도 계속됩니다. 리베로의 상징적인 존재죠. 여우연 선수가 리시브 7,000개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1,000호 기록을 시작으로 7,000호까지 모든 리시브 기록을 가장 먼저 쌓은 여우연 선수,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한편 이번 시즌 백업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문성민 선수의 손에서도 기록이 탄생했는데요. 상대의 허를 찌르는 플로팅 서브에 이어서 트레이드 마크인 스파이크 서브까지, 9시즌 257경기 만에 300번째 서브 득점을 기록하며 월드리그 서브왕의 위력을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트리플 크라운을 빼놓을 순 없겠죠. 한국전력을 상대로 서브 에이스 하나, 딱 하나가 부족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놓쳤던 조재성 선수, 9일 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칠세라 1세트에만 3개 서브를 딱, 개인 최다인 22득점을 딱 때려내며 마침내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기도 어려운 트리플 크라운을 3경기 연속으로 기록한 선수도 있습니다. V리그 첫 4경기 연속 기록에 도전했던 파다르, 아쉽게도 목표는 무산됐지만 트리플 크라운 장인이 어디 가나요? 바로 트리플 크라운을 신고하네요. 그렇다면 시즌 첫 경기 때부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세계적인 공격수다운 기대감을 안겼던 아가메즈는 어떨까요? 매 경기 MVP급 활약에도 잠잠했던 그가 지난 20일 역전 패배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는 서브로 오랜만에 트리플 크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트에 걸리고 또 걸리더니 이번엔 너무 강했을까요? 아웃되고 마는데요. 4세트 19-19로 팽팽하던 맞선 승부에서 서브 범실 5개를 주고받은 OK저축은행과 KB손해보험, 이날 두 팀이 한 경기에서 쏟아낸 범실만 무려 72개였으니 시즌 최다 범실 기록으로 자멸한 OK저축은행은 물론 6연패의 사세를 끓은 KB손해보험 역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경기였네요. 순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높아지는 비디오 판독의 중요성, 과연 내의 눈으로 소중한 한 점을 지켜낸 감독님은 누구일까요? 지난 24일 마무리된 3라운드까지의 결과에서는요, 대한항공의 박기영 감독이 59.1%를 기록, 가장 낮은 팀보다 두 배나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판독 요청 덕분일까요? 단순히 성공 횟수로만 보면 우리 카드의 신영철 감독이 가장 쏠쏠했는데요. 반대로 여자부 최고 성공률에도 단 7회 성공에 그친 KGC 인삼공사, 비디오 판독의 달인이란 애칭을 얻은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 역시 높은 성공률이 팀 승리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네요. 매 라운드 새로운 기록과 다양한 장면들도 재미를 더해가는 V리그, 새해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을까요?